오토브레인즈 남양주 본사고요. 오늘 차량 그랜저 IG 3.3. 아, 기존에 저희 제품 뭐 조합장착으로 거의 다 되어 있는 차량인데, 아,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가 고스트팩 보상 판매하면서 한 8장 정도 했었고요. 그리고 이미 뭐 유속 증강기 탐 포인트나 이런 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, 그때 오셔갖고 고스트팩을 고스트알파 흡기로 보상 판매하면서 추가로 해갖고 한 8장 정도 했었고요.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서 고스트알파 배기를 10장을 했었습니다. 근데 오늘 고객님께서 고스트알파 배기 10장하고 차량이 연비 좋아진 거하고 고속주행에서 너무 탁월하게 힘쓰고 잘 나간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었고,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이 좀 되셔가지고 오신 김에 고스트알파 배기 8장 추가 장착을 했습니다. 뭐 장착 전에도 잠깐 이렇게 몰아 봤을 때 뭐 힘이 너무 좋아서 항속 주행도 너무 길어졌고 좋아서 또 이제 추가 장착을 하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, 지금 몰아 봤을 때도 지금 엑셀 떼었는데 계속 가려고 합니다. 이렇게 진짜로 힘이 좋아진 만큼, 출력이 업이 되고 힘이 좋아진 만큼 엑셀레이터를 덜 밟아도 차가 잘 나가니까 연비에 상당히 도움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. 저희 제품이 그런 식으로 고스트알파 배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효과가 발휘하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뭐 처음에는 뭐 10장, 그 다음에 8장, 그 다음에 나머지 할 수 있는데 다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저 역시도 뭐 6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제 차에는 32장이 붙여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 더 이상 할 데가 없습니다. 촉매, 소음기 다 부착했거든요. 그래서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 그렇지, 소위 말해서 좀 중독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요. 한번 해가지고 효과를 보다 보니까 더 하면 또 차가 어떻게 변할까 궁금하고, 지금 스타트해서 저 차가 좀 나가니까 같이 한번 치고 나가 볼게요. 뭐 마음만 먹으면은 뭐가 어떤 차량이 됐든 다 소위 말해서 제낄 수도 있고요. 힘이 좋아진 만큼 참 잘 나가니까. 근데 뭐 어찌됐건 간에 저희 제품을 장착을 해서 힘이 좋아지고 출력이 좋아진 만큼 운전하는 데는 상당히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게 운전할 수는 있지만, 마찬가지입니다. 때려 밟고 막 속도를 즐기시면 뭐 연비는 그만큼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. 근데 기존에 운전하던 운전자의 운전 습관 그대로 운전한다면은 연비가 됐든 뭐 차량 운전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거든 모든 게 장착할수록 더 좋아지니까요. 고객님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믿거나 말거나 하신 분도 많지만, 뭐 더 이상 운전할 볼 필요가 없어서 유턴해서 내려갈 거고요. 기술 대표가 운전할 거고, 믿거나 말거나지만 장착하시면 그만큼 효과를 다 보시는 부분이고, 누누이 수백 번 수천 번 말씀드렸습니다. 장착하시고 그 효과나 성능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 50일 이내에 전액 환불해 드리니까 믿고 장착해 보시고요. 여기서 돌려서는 기술 대표가 운전하고 가면서 한번 고속에서 한번 좀 밟아 보세요. 고속 한번 밟아봤을 때 힘쓰는 거 느껴보시면 또 될 것 같고요. 저는 그냥 운전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. 연비는 고객님께서 또 주행을 해 보신 다음에 전화로 피드백을 주시기로 하셨으니까, 다 한번 장착하셨던 분들은 굳이 내가 해볼 필요 없다, 타보면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어서,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엑셀레이터를 뛰기만 해도 차가 그냥 슬슬 굴러갑니다. 예를 들어서 정차된 구간에서 조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엑셀레이터만 뗐을 때도 20-30km로 그냥 계속 가니까 엑셀레이터 안 밟아도 좋은 부분이니까, 일단은 교대하고 운전해 보겠습니다. 일단 위치를 좀 바꿨고요. 차량들이 지금 가는 부분이니까 기술 대표가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을 때 진입해서 갈 거고, 아까 말하다가 좀 뚫어진 부분은 고속도로에 차가 막혀 있을 때 대부분은 뭐 20-30km를 계속 서행 주행할 때 저희 제품을 장착을 하게 되면 그냥 브레이크를 빼서 발만 뛰기만 해도 그 속도를 계속 가니까 그 막혀 있을 때도 놀랬다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.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기술 대표님은 느껴지시는 대로만 좀 바뀐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세요. 일단 탄력 주행은 되게 좋고요. 되게 좋죠. 네. 네. 차가 없으니까 밟을게요. 네.
지금 이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이렇게 밟았을 때 지금 90km가 돼가지고 100km가 돼서 엑셀레이터 띄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그죠? 몸이 뒤로 제끼지는 않네요. 이런 재미를 느끼시게 되면은 운전을 좀 과하게 할 수 있고요. 뭐 어휴, 지금 시트에 저희 등이 가 붙습니다. 아, 시원하네. 마치 뭐 진짜로 그 엄청난 고가의 스포츠카를 보는 기분이 살짝 예. 살짝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차량이 바뀔 수 있으니까 고객님들 정말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. 지금 뭐 제주도에서 버스하고 대형 트럭도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저희가 주로 많이 하던 차는 승용차나 RV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관광버스 대형 트럭 효과 많이 보십니다. 저 믿고 한번 장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엑셀레이터 팁을 이렇게 엑셀레이터를 뛴 상태에서 이렇게 룰러나 갈 수 있습니다. 앞에 차량 상태들을 보면서 엑셀레이터만 미리 뛰고 다니시면 연비 저희가 뭐 다른 업체처럼 100% 좋아졌다 뭐 이런 말은 안 드리지만 일단은 장착한 비용은 짧게는 6개월 전후 길게는 1년 전후면 장착한 비용 다 세이브가 되고요. 그 다음에는 돈 벌어 가시는 거니까 믿고 한번 장착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 차 장착 너무 좋은데요, 차? 그죠? 가속이 너무 잘 되는데. 가속도 잘 되고. 네. 일단은 살짝 빨간데 이때까지 타본 중에서는 제일 잘 되는 그죠? 가속이. 일단은 고객님이 타보신 다음에 피드백 받는 걸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. 지금 안에 또 니로 차량 한 대가 기다리고 있어서 오늘 영상 작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